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요? 매도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77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주식을 매도하는 게 어려운데 특별한 비결이 없나요? 에 대한 염승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기업의 투자에 수익률 플러스 20%를 목표로 보유했고 다행히 생각보다 빨리 플러스 20% 수익률에 도달해 매도했는데 그 기업이 플러스 100% 이상 올라서 멘탈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매수도 그렇지만 매도도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지만 더 갈 것 같아 매도를 안 했는데 다시 급락해서 수익을 도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매도했더니 더 급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정답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주식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서 매도하고 싶은 기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6만원에 매수했는데 목표가를 8만원으로 잡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8만원에 도달하면 플러스 33%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데 사실 플러스 33% 수익이면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누구나 매도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수익률이죠. 여기서 과연 목표대로 매도할 것이냐, 조금 더 보유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목표대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더 보고 매도할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6만원 하던 삼성전자가 8만원까지 갔다는 것은 기업 가치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고 일회성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 큰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지 목표가만 생각하고 매도하는 것은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요? 매도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보유한 기업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기업의 발견, 투자 아이디어 회선, 매크로 이슈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될 때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지속 보유했을 때보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더 높은 수익률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면 매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대체 종목이 더 낫다면 교체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입니다. 물론 현금이 많아서 SK하이닉스도 같이 사면 좋겠지만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면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종목으로의 교체 매매는 매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아이디어 훼손인데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1등 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아서 반도체 업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11분기 동안 상승하고 6분기 동안 하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현재 7분기 동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3에서 4분기는 더 호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9개월 정도는 더 보유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의 어떤 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위협해 삼성전자의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5조 1위 기업으로서의 막대한 이익 창출이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마다 업황도 실적도 전망도 다 다릅니다. 투자자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계속 성장할지, 성장이 훼손될 사건이 발생했는지 등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투자 아이디어에 훼손만 없다면 지속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훼손되었다면 목표 주가와 관계없이 매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크로 이슈입니다. 매크로는 주식시장과 개별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8년과 2019년 미국과 중국의 예기치 못한 무역 분쟁으로 한국의 수출은 악영향을 받았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대표 수출업종은 실적도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수출기업으로 이러한 매크로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매크로 이슈가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면 이 역시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매도입니다. 언제 어떤 가격에 어떤 이유로 팔아야 하는지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기업의 발견, 투자 아이디어 훼손, 매크로 이슈라는 세 가지 매도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매도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성공한 주식 투자자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등이 장기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내는 비결도 이러한 원칙에 있습니다. 단순한 목표 가격이 아닌 명확한 투자 원칙을 갖고 투자하시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투자에 있어 제일 어려운 매도 시기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주식 투자 매도 시기는 저자 말씀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만의 매도 시기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에서 매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기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매도 시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식에 관하여 공부가 많이 될수록 분명 자기만의 매도 기준이 생기리라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필자는 세계 1등 주식의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저자님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